마지막 거래일이었던 31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4%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올해 들어 무려 52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4%, 0.54%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지난 2009년 이후 최고의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증시와 프랑스 증시는 각각 0.26%, 0.46% 올랐고 지난 30일 장을 마감한 독일 증시는 26%의 연간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주요 도시 주거용 주택 가격이 7년 내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반등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 케이스 슐러는 지난 10월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13.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13.45%를 웃도는 수준으로 2006년 2월 이후 약 7년 내 최대치입니다. 시카고 지역 제조업 동향을 보여주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확장세는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12월 시카고 PMI는 전월의 63에서 59.1로 시장 예상치인 60.5를 하회했습니다. 미국 민간경제연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달 72에서 78.1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린 프랑코 컨퍼런스 보드 이사는 올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지만 현재 소비자들의 심리는 연초보다 좋은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제조업 경기가 6개월 만에 둔화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제지표 부진에 이어 새해 들어 처음 발표된 12월 지표도 예상치를 밑돌면서 경기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를 지난해 12월 제조업 PMI가 51을 기록해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방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부터는 제가 아침에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31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또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0.4% 오른 16,576으로 올해 들어서 52번째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연간 상승률도 26%를 기록하면서 근 20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주택과 소비지표,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의 사상 랠리 최고가를 계속해서 주도를 했는데요. 유럽 쪽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유럽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유럽 주요국 증시들도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2014년 새해 첫 거래일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의 증시 분위기와 전망까지 함께 알아보고 또 우리나라 경제와 2014년 증시 대전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2014년 올해 세계 증시 주요 이벤트와 증시 영향력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깝게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새해 첫날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먼저 뉴욕 증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우지수 S&P 500 지수의 상승 랠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또 주택과 소비 지표도 호조를 보였는데요. 유럽 증시의 분위기도 좋았고요. 유럽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강동석 앵커랑 이렇게 네. 새해를 여는 첫 방송 네. 아주 좋은 그 분위기가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경제TV를 통해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진단을 가능한 한 열심히 노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일 뉴욕 증시의 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상승세로 유지가 됐습니다.
다우는 0.44%가 올랐습니다. 16,576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0.54%가 상승을 했습니다. 4,176포인트. S&P 500 지수도 0.4%가 오른 1,848포인트로 마감을 됐습니다. 유가는 소폭 하락했고 금 가격은 온스당 1,202달러 30센트로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1,200달러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경제지표는 주요 두 개의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먼저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12월 경기신뢰지수는 78.1로 발표가 돼서 예상치 76보다도 호조건의 내용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11월에 70.4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치료가 발표가 됐고요. 다음에 스탠다드앤푸어스하고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10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13.6%나 주택의 경기 확장 이런 가격들이 현재 올라가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7년 8개월 내 최고 수준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수의 고안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가 CNBC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2018년까지는 현재의 주택 시장의 안정적인 상승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는데요. 뭐 20대 대도시 이 중에서도 지난해 라스베가스의 주택 가격은 27%나 올랐고 LA 지역도 20% 이상 전년 대비 상승하는 등 좋은 수치들이 계속적으로 현재 터져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제 최종 상승률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가 29.6%로 30%에 육박했다는 이런 내용들은 그만큼 지난해 뉴욕 증시가 상당히 선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현재 IMF가 바라보고 있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를 종전에 2.6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3에서 4%까지도 현재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식견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도 뉴욕 증시는 특별한 장애 요소가 돌출되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의 안정적인 추세적인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제롬 시겔, 이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가 추가적으로 다우지수가 2만 1000포인트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부 31일 날 휴장한 증시도 있었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그 마감가가 9,552포인트로 30일 지수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영국 FTSE 지수는 6,749포인트로 31일 날 0.26%가 올랐고요. 프랑스의 깨끗 지수는 지난해 마감가가 4,295포인트로 0.47% 상승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밖에 스페인과 그리스 증시도 고른 상승세가 나온 부분은 역시 올해 유럽의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많이 작용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글로벌 증시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국내 경제와 또 증시의 훈풍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4년 새해 올 한 해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변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임시 처방해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텐데요. 디폴트 우려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양당의 합의가 네. 워낙 그 불안전성이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네. 안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제 당장 2월 7일이면 이제 그 한 달여 이제 남은 이런 흐름인데요. 특히 지난해 말에 이 내년도 이제 올해 예산안이 되겠죠. 올해 예산안을 공화당이 민주당과 합의 통과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채 한도 상향에 대가적인 내용을 좀 바란다.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재무장관인
미국의 잭 류 재무장관은 시한이 그리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양당이 이 부채한도 상향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좀 나와주기를 좀 고대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달에도 아마도 한번 추가적으로 좀 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이제 어제부터 유로전이 이제 한 국가가 더 늘었습니다. 라트비아가 1월 1일부터 이제 유로화를 통용하기 시작해서 유로전은 기존의 17국에서 18개국으로 한 나라가 현재 늘었고요. 지난해 7월이었죠. 크로아티아가 EU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현재 편입이 돼서 EU는 28개국, 유로존은 18개국 이렇게 현재 재편이 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또 궁금한 부분은 주요 이머징 마켓의 정치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8월에는 터키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브라질도 10월에 대통령 선거가 현재 목도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남아공에서는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태국은 현재 전국 불안으로 인해서 이 총선과 그 현재의 현 정부의 신임 이 문제가 올해와 이달과 다음 달 총선이 실시될지 여부도 상당히 현재 불투명한 부분인데요. 군부의 동향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인도네시아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인도도 5월과 6월에 걸쳐서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올해 이머징 마켓의 정치 이벤트가 상당히 현재 많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 이제 1월부터 이달부터 이제 연준이 기존의 월 매입 규모, 자산 매입 규모가 이제 7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속도가 어떻게 이어질지 이 부분도 이머징 마켓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은 연례 8번의 회의를 갖습니다. 상반기에 4번, 하반기에 이제 4번인데요.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100억 달러씩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게 되면 올해 말에 이것이 이제 모두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순 계산보다는 다소 복잡한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산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신흥국들의 정치 이벤트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문제도 여간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엔저 환율 변동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텐데요. 4월 1일부터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다고요. 아베노믹스 효과가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올해 네. 일본 시장이 굉장히 변동이 커질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우리 시장에 좋은 방향으로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 좀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엔저 이런 추세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부정적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플러스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말로 원엔 재정 환율을 보면 1,000원이 이제 깨진 상태고요. 그 100엔당 998원까지 현재 내려갔습니다. 네 자릿수에서 이제는 세 자릿수로 내려간 흐름이고요. 원엔 재정 환율의 지난해 그 내용을 보면 엔화가 우리 원화 대비 23.6%나 절하 추세가 나오고 있고 지난해 일본의 엔화는 달러 대비 18%나 절하가 됐습니다. 이 가격만큼 해외 시장에서 국내 경쟁업체의 상품들이 일본에 대비해서 현재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4월에 이제 소비세 인상이 발표가 됩니다. 이 내용으로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그다지 큰 영향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임금 인상을 크게 독려하는 게이달렌, 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정경련에 해당하는 단체인데요. 이 회원사가 1,300여 사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금 3% 인상만 해준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운 부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105엔대의 환율, 추가적으로 연말에 115엔대까지 현재 점치는 이런 그 전문가들도 현재 많은 추세인데요. 니케이 지수가 올해 엔화의 움직임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경우 56% 지난해 기록적인 상승에서는 올해 조금은 변동성이 매우 커질 내용들을 아시아 시장에 얼마나 부정적인 여파가 미칠지 이런 부분을 잘 가늠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가 엔화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경우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미국 증시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S&P 지수 1800포인트 상승 가능성을 전망했던 앞서 말씀하셨었죠. 제레미 시겔 미 펜실베니아 교수가 이번엔 다우지수 21000포인트 강세장을 예상하고 있네요.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네. 이 제레미 시겔 교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난해 가장 이제 월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이 연초에도 이렇게 그 현지 경제 채널을 통해서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 것을 보면 월가의 가장 현재 핫한 이런 그 시장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겔 교수는 올해 다우지수가 2만 10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연말 수치는 약 16,000에서 17,000 정도를 현재 내다봤습니다. 현재 다우지수는 16,576포인트니까요. 이 정도 수준에서 올해 말 수치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올해 중에 2만 1000까지도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블룸버그가 제시한 다우지수의 마켓 PER은 약 15.9배 수준인데요. 시겔 교수는 이보다 조금 더 18배 정도 수준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그 주택시장의 버블 징후에 대해서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S&P 500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경우 18배 마켓 PER 수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는 버블로 본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존의 약세 시장을 그대로 얘기를 많이 했던 이런 인사들보다는 올해 로버트 실러 교수와 제레미 시겔 교수의 설전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중국 쪽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중국 12월 구매관리자 지수가 51로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하는 수치를 내놓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11월 산업 생산도 조금 좀 주춤했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연말에 자금 경색도 좀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일 어제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12월 국가 통계국이 발표됐던 제조 PMI는 51로 11월 수치보다 0.4%포인트가 내려간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이었죠. HSBC PMI 속고치는 50.5로 이보다 조금 더 국가통계국이 제시한 수치보다는 조금 더 내려간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국가통계국의 세부사항을 봐도 대형기업보다는 중형기업이나 소기업들이 조금 부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확장 기준 50을 밑도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HSBC 12월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중국 상하이 지수의 움직임에 영향이 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12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PMI 수치가 좋지가 못했고 속보치로 내놓은 50.5로 HSBC PMI 수치가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확정치가 50.5보다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한다면 상해 지수에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와 또 중국, 일본 경제 증시까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목요일에는 외국인의 기관과 또 수급을 통해서 특징주까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5일간 작년이겠죠? 마지막 거래를 했던 한 주간의 코스피의 코스닥 시장 어떤 종목들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팔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과 네이버 쪽으로 매수세 유입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두산인프라코, KB금융, 현대차, GS건설 쪽으로 매도세 보였고 기관의 매수 형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KB금융,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LG화학 쪽으로 매수,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삼성 SDI, 네이버, 삼성중공업 쪽으로는 매도세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매수와 매도 종목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엇갈림이 상당 지난 한 주간 심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좀 긍정적인 점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측면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입장을 연말에 유지했다라는 것도 체크 포인트로 기억하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엔화약세에 대한 우려감 사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겠지만은 연말에 있어서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나오면서 기관 중심으로 해서 윈도우 드레싱 관련된 자금 효과가 자동차 업종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 보였고 특징적인 것은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것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11월달 즉 11월달과 12월 연말로 갈수록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배당 효과라든가 뭐 전체적인 우선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이 삼성전자 우선주 중심으로 해서 재편되는 모습 보였고 그만큼 시총 상위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는 수급이 연말로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사상 최고가 경신에 대한 움직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 한 주간에 대한 움직임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한 해 동안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지난 한 주간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 시장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아쉽게도 마지막 거래일 50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마감했었는데 수급에서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판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네,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ICT, 그리고 파라다이스, CJ오쇼핑, 메디툭스, 컴투 쪽으로 매수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KG이니시스, 서울반도체, 성광밴드, SNU, 파트론 쪽으로 매도, 기관의 수급 형태 같은 경우에는 CJ2N, CNN, SM, 성광밴드, 이녹스, GS 홈쇼핑 쪽으로 매수, 반면에 파라다이스, 솔루에타, 인터파크, 골프전, 누메스 쪽으로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의 매매 형태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놀자주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는 업종도 있고 반대로 좀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업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엔터 관련된 종목 쪽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나 CJ E&N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관련된 게임 사업부 매각 관련된 루머 이후에 꾸준하게 기관의 러브콜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 포인트고. SM을 중심으로 한 엔터 관련된 종목군 중 중심으로 해서도 연말에 기대감이 많이 높았는데 특히나 엔터주 중심에 있어서는 SM이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역시나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는 11월 그리고 12월달 약간의 상승 대류가 나오면서 연말에 있어서는 수급이 썩 좋지 않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메디톡스에서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되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연말에 있어서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는 거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성장 흐름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관심도가 다른 경기 민감 관련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살아났기 때문에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약간 소외되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가 전환되었다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내년 도에도 성장주로서 계속적인 상승 내리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약간은 특이한 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최대 성장 업종 섹터라고 한다면은 LED 관련된 테마 섹터가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해서는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서울 반도체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루멘스 쪽으로 LED 업종 매도 흐름 보였지만은 역시나 이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에도 매도 저단이 추세적으로 되었다는 보기 어렵다는 거 LED 조명 시장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수요 창출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IT 업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섹터 LED에 대한 관심도도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유효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LED 관련주 반면에 개인들의 관심은 컸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LED 관련주 계속해서 매수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는 두산 인프라코, 삼성 SDI, 현대로템, 그리고 하이트 진로, STX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세 유입되는 모습 보였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코스닥에 있어서는 서울 반도체에 대한 개인들의 집중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KG 이니시스, 덕산 하이메탈, 농업바이오, SNU 쪽으로 매수세 보이는데 먼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산그룹주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도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역시나 체크포인트라는 거 그동안 지난주 같은 경우 특히나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인프라코 두산 중공업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었는데 두산그룹도 최근에 재무구조 악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재무구조가 안 좋았던 종목 위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두산그룹주도 약간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테슬라 효과와 그리고 2014년도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상응화 기대감이 삼성 SDI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도도 많이 이끌어주는 원인이 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에 성장성이라든가 경쟁력은 부각되었지만 역시나 공모가 대비 상당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현대 로펌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시각을 가졌는데 최근에 주가 하락 이후에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IPO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거 현대 로펌 쪽으로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CJ E&M에 대한 개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역시나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의 수급은 어느 정도 따라가는 전략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자동차 부품 관련된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는 약간 낙폭가대 인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여기엔 종목은 없지만은 코스닥 종목에 있어서 자동차 부품 업종 약간의 매수에 대한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IT 업종에 있어서는 SNU가 추세적인 상승 흐름 보이면서 강세 흐름 보였지만은 전차 군단 부품주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개인들에 대한 관심도는 연말에 있어서도 지속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과대 종목이었던 CJ E&M과 또 자동차 부품주 IT 부품주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큰 한 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거래를 시작이 될 텐데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수급 특징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LG 패션 쪽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패션 의류 업종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2013년도 핵심 업종으로 부각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상반기에 있어서도 상승세가 조금 나왔고 특히나 하반기 들어서는 이 섬유복 관련된 업종군들이 베이지 하우스라든가 LG 패션 같은 종목군들 추세적인 상승 랠리가 4분기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그리고 52주신 고가 경신하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 연말을 마감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는 내년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여타 다른 업종 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브랜드 이미지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체크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LG 패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중고가 관련된 브랜드 경쟁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 다들 아실 걸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측면이 강했다는 거 물론 윈도우 드레싱 관련된 효과가 끝났다고 한다면 기관이 매도 전환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수급적인 상황은 윈도우 드레싱과는 좀 다르게 지속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LG 패션을 지금 매수 추천 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어닝 시즌에 핵심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원화강세 최대 수혜 관련된 업종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또 고부가가치 사업이 가능한 4분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과 관련된 우려감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크게 주가에는 악재 리스크로 작용하진 않을 수 있다고 정리해드리면서 34,000원 이하에선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목표가에 있어서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신고가 경신하면서 37,000원대 목표가 설정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31,000원만 애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11월 달 그리고 12월 중순 같은 경우에 한번 강하게 지지라인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뭐 이 가격대 밑으로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9월 달 이후에 저점과 고점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상향에 대한 패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만 그렇게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정배열의 형태로 강한 추세적인 상승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화 강세 수혜 주로 부각되는 LG 패션을 첫 거래일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은 34,000원 이하 현재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목표가는 한 달 정도 한 신고가 기록하면서 37,000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새해 첫 거래 시작될 텐데 심기현 대표님 올해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뭐 아시겠지만은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네. 환율 시장도 움직일 수 있고 그에 따른 업종에 대한 분위기도 바뀔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보다는 이번 연도는 본격적으로 선진국 경기 회복과 관련된 증시가 상승 모멘텀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증시와 이머징 마켓 증시의 온도차가 상당히 심화되는 모습 보였는데 글로벌 경기, 선진국 경기가 먼저 좋아졌다라는 거 작년 같은 경우에 이미 주가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이머징 마켓까지도 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본격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의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014년 전망보다는 차라리 상반기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 2000선 회복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세가 연말에도 그리고 연초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개인적으로 상반기까지 2050포인트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기현 대표님은 2014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2050선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YG 인베스트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14년 글로벌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 또 증시 전망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새해 첫 특별대담 손님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오정근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 연준이 테이퍼링을 실시할 텐데 2013년 마지막 거래일 다우와 또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연간 기준 지수가 25% 이상 상승하면서 근 2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2014년 미국 실업률과 전반적인 경제 또 지표들, 또 미 경제와 증시에 대한 전망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네. 결국은 미국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엔 최대 호황을 이렇게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새해에도 미국 경제는 이제 이런 회복세를 지속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 버블론에 제기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작년에 2013년도에 약 25% 올라갈 한 만큼은 올라가지 않더라도 뭐 그 절반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이 올해 3% 성장과 또 실업률 7%에서 6.5%까지 낮춰질 것으로 예상하시면서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의 출구 전략도 시장 충격을 주지 않는 완만한 시행을 하게 될 것이다. 주가 상승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세 달 후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다시 한번 문제가 부각이 될 텐데요. 지난 10월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사상 초의 디폴트 현상 우려를 또 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보시는지 네, 또 한 번의 디폴트 우려가 예상이 될까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부채 이미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이제 2014년 예산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국가부채 상한 증액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상한 증액 문제가 제 생각으로는 간단치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민주당은 부자 증세를 요구하고 있고 공화당은 그게 아니고 과도한 복지를 줄여야 한다. 특히 이제 그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오바마 케어 부분에 관해서 복지를 줄여서 재정을 해결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금년 11월에 있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항이 예상이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여론이나 미국의 미국 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현재 거의 미국 경제 만 순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미뤄볼 때 나랑은 예상되지만은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정치적 난항은 있겠지만 10월 사태와 같은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유럽 쪽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유럽 경기 청신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그스 국가 중에는 아일랜드와 또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조기 졸업했고 또 그리스 경제도 점차 회복되는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 경기가 크게 회복될 수 있을지 유럽 경제와 또 증시 전망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럽 경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그 아주 그 즐거운 새해 백두에 아주 즐거운 소식은 스페인과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졸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어렵긴 하지만은 금년 중반쯤에 졸업할 계획이라는 것을 그리스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는 현재 2003년도는 마이너스 0.3, 뭐 0.4% 정도 성장을 했지만은 2012년도가 최악이었고요. 2013년도에 회복은 되었지만 아직도 마이너스 성장이었는데 그러나 2014년 들어서는 이것이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국은 계속 성장해 오면서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다소간의 그 버블 논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유로존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성장을 2년 하다가 금년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의 증시가 더 전망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남유럽에 여전히 그 아직도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컨대 스페인 같은데 그리스 같은데 26.7%나 되고 그다음에 국가 부채 비율도 높다는 거 이런 것이 제약 요인이 되지만은 새해 들어서 유럽은 그동안의 침체에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 그게 확실시되고 그에 따라서 유럽 주가는 금년에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남유럽 국가 일부 국가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유럽 증시와 또 경제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소외받고 있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는 6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내는 등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최대의 불확실성이 엔원 환율 정도인데 올해 환율 변동성에 따른 우리나라에 대한 리스크가 또 어떨지 일본의 경제와 또 엔저 현상에 대한 전망도 함께 챙겨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는 뭐니 뭐니 해도 일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그 이제 원엔 환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본 경제는 일단은 2013년도에는 여러 가지 분석이 2.0% 성장을
한 대비해서 일본의 워낙 그 국가부채 비율이 현재 GDP 대비 245%로 2013년 말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알려진 바처럼 소비세를 이번에 올리게 됩니다. 소비세를 올리는 것 때문에 2014년도에는 성장률이 1.2%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금년 중에 2013년 중에 57%나 급등했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주가도 다소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엔화 환율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그 오늘도 보면 그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신년설을 통해서 앞으로 한 적어도 2년 정도는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 중국을 견제하려는 동아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로 일본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일본이 굉장히 과감한 양적 완화 정책을 하게 돼서 현재 105엔, 달러당 105엔 정도 가는 것이 1분기 정도에는 110엔, 심지어는 110엔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만약 110엔을 가고 원달러 환율이 1050엔 정도 간다 그러면은 원 100엔 환율은 950엔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작년 금년을 생각하면은 원 100엔 환율이 약 한 6-7% 하락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원엔 환율이 10% 하락하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약 3% 정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물론 업종에 따라서는 뭐 그보다도 크게 하락하는 것도 있고 적게 하락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원엔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약 400에서 500억 달러 정도의 수출 감소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한국 경제가 2013년도에 가장 큰 과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잘 과제를 대응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2014년도에 무역 수지가 적자 반등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달러엔 환율이 110엔까지 올라가고 또 원엔 환율이 900원까지 가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나라 수출이 3%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가장 적절하게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중국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던 중국 경제 지난 3분기 성장률이 반등하기 전까지 둔화를 겪다가 미니 부양책으로 성장률 둔화를 막아왔습니다. 이제 중국 내년 이슈는 지방 부채와 또 부동산 버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등인데 중국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장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3분기에 7.8%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3분기 7.8% 성장은 2012년도 3분기 성장률이 7.4%로 낮았던 데 대한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마 고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그 4분기 성장률이 7.9%였기 때문에 이번 4분기, 2013년 4분기 성장률은 7.34%로 떨어지면서 2013년도 성장률은 7.56% 정도로 되고요. 2014년도는 이보다 낮아서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중국의 그 부동산 문제나 국가부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열렸던 중국 3중전회에서 2013년, 14년은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하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2014년도는 약 7%, 7.23% 정도로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중국은 개방 이후에 30년 동안 9%나 10%의 고도 성장을 해오다가 2012년부터 약 7%대의 중성장기로 들어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금년에는 약 7% 초반대 성장률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10% 성장할 때 한국은 약 4-5%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7% 초중반대로 떨어지면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2-3%대로 떨어지는 것이 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디서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고도 성장을 멈추고 2012년부터 이어져온 중국.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한 7% 초반 정도, 7.2에서 7.3%의 성장률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거는 국내 경제와 또 증시 전망일 텐데요. 2013년 코스피 지수가 2014년을 회복하면서 연초와 비슷한 제자리 걸음을 보였습니다. 조금 아쉬운 횡보를 나타냈는데요. 경상수지가 22개월 흑자를 나타내고 있고 또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란 외국계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반응은 뜨겁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는 2014년 한국 경제와 또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은 2014년도에 3.9%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9% 전망은 가장 중요한 게 설비 투자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온 설비 투자가 6.2%를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2%밖에 안 됐던 수출이 6.4%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가장 관건인데요. 지금 현재 경제민주화라든지 혹은 통상임금 때문에 임금 상승, 조금 전에 말씀한 엔화 문제 이런 것을 이런 걸림돌을 넘어서 과연 우리가 설비 투자가 6.2% 수출이 6.4%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인데 저는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2년 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도의 가시인 실적이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업 투자가 문제인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금년에도 여전히 주가는 제 생각으로는 현재 2012년, 2013년 박스권을 형성해 왔는데요. 금년에도 박스권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석가들이 한국은 투자 메리트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냉정히 분석해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적절한 수익률, 예를 들면 원화 가치 절상률, 그 다음에 주가 상승률 합하면은 그게 이제 외국인 투자 수익률이 되거든요. 그렇게 적정한 수익률이 되면 또 나가고 그런 걸 반복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 상반기에는 약 86억 달러가 나갔다가 작년 7월부터 약 150억 달러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들어온 결과 지금 현재 주가는 한 17% 상승을 하고 저점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원화 가치당 10% 절상이 됐기 때문에 벌써 평가 이익이 20.67%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출구 전략이 아니더라도 벌써 외국인들은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가 이번 출구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좀 주가가 좀 빠지다가 하반기 정도 들어서 다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어서 금년 중에도 역시 작년처럼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한 박스권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원화가치 절상과 또 증시 상승의 수익을 본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나갔다가 한 하반기쯤에는 들어오게 된다면 좀 상승세를 이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2014년 새해 첫 거래일 2014 증시 대전망은 오늘 고려대학교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2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